네,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7월 1일자 기사네요. 러 계속 진격. 우크라 도네츠크 하루키 우 마을 두곳 점령이라는 기사입니다. 러 국방부 발표. 전날에도 도네츠크 마을 2곳 점령. 러시아가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와 하르키 우주 마을 두 곳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1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군이 지난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노보포크로프스케와 하르키 우주의 스테포바 노보셀리부카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 리아노 보스티는 노보포크로프스케가 우크라이나군의 중요 병참 직결지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었으며 아우디아쿠아에서 13km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의 스피르네와 노보울렉산드리우카 등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도네츠크는 2022년 말 러시아가 합병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의 4개 지역 중 하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합병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철수하고 나토 가입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상을 제안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 휴전 협상 요건을 받아들이기 난처한 입장일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코앞에 다가온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가 포기한다는 것은 또다시 러시아 침공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듯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너 나토 가입 포기하면 내가 이거 점령한 거다 주마. 그리고 휴전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그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한꺼번에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나토 가입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것 같습니다. 지구촌은 지금 동맹이 러시아를 이루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거대 러시아나 또 미국이라든지 다 서로 동맹에 대해서는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주변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 이렇게 다섯 나라가 뭐 지구촌에서 대단한 나라들이죠, 다. 서로 이렇게 침략하는 것을 서로 중지하고 서로가 경제 협력이라든지 같이 연합을 해서 지구촌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같이 동맹을 맺는다면 참 좋을 듯하네요. 동북아시아 5개국의 동맹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이런 지역 간의 나토라든지 유럽연합처럼 우리도 그런 걸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세일보 2024년도 7월 2일자 기사 러 계속 진격 우크라 도네츠크 하루키우 마을 두곳 점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